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슈다의 송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하는 두 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문화평론계 양심 김헌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분은요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의 예술을 포장의 무기로 취향 산티나는 거니? 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속뜻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윤석열 당선자 측이 취임식을 비롯해서 정부 차원의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공개할 때마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계획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네. 해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취임식 만찬을 이제 호텔에서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왜 청와대를 내버려 두고 청와대 영빈관을 내버려 두고 그것도 민간 대기업 계열의 호텔에서 만찬을 하는지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국민을 위하는 어떤 이제 정책을 했을 때 최소한 공공 부분은 한 푼이라 좀 아껴가지고 국민들한테 전화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혈세를 좀 더 써서 낭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 뻔히 있는 공공 자원을 왜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민간 대기업 계열의 호텔에서 하는지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뭐 음악회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KBS 교향악단을 초청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아니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취임하자마자 음악회를 하겠다는 계획은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다 하더라도 좀 더 여론을 수렴하고 사실 이렇게 음악회 같은 것도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쵸. 그거는 기획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제로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이 청와대에 또 많은 이제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품들이 네. 있는데 미술품들. 그 작품을 또 전시회를 하겠다. 이 전시회를 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난데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의 작품이 그렇게 많다고 뭐 국민들은 알지도 못할 뿐더러 궁금해하지도 않는 그런 네. 상황이고 전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큐레이터나 이제 큐레이션을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어떤 작품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도 목록이 채 정리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전시회부터 먼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누군가 지금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제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누가 얘기를 꺼냈을까요? 그러니까 누군 거니? 그런 거니? 라는 이제 의혹의 예. 목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뭐 만찬을 하겠다. 아. 참고로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취식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박물관에서 취식이 가능하다는 그 상상 자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옛날에 네. 아이고. 박물관에서 이렇게 만찬하겠다. 그럼 결국엔 뭐냐? 결국 겉 모양만 흉내내는 거죠. 네. 그림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국립중앙박물관 아주 잘 만들어놨거든요. 그걸 딱 보면 보통의 그냥 아무 그 소양이 없는 분은 야 여기서 뭔가 행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네. 위험하다라는 거죠. 네. 아니 수많은 전 대통령들이 왜 안 했나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봤으면 이런 발상이 절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분은 왜 이렇게 제멋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의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산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청와대도 지금 버리는 마당에 그럼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 그 미국 대통령 오셨을 때 그 회담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대요 또. 근데 밥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또 먹겠대요. 이게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니 영빈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까지 거리도 얼마입니까? 아우 그거 시민들한테 엄청 불편을 줍니다. 이동을 하려면 아이고 이동하는 동안 또 교통 통제하고 네. 막 아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발상들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하겠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내가 느껴보고 싶었던 코스야. 이거지. 그 국민들이 버킷리스트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들고 또 그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그 의미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존중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진짜 쫓겨나기 전에 버킷리스트대로 한번 다 해보고 쫓겨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우, 지금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뭐 상식적으로 그 배후에 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누가 있는 거니? 이러면서 실제로 저 신문에서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었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런 뭐 음악회, 뭐 여러 가지 행사 뭐 차근차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식적으로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그냥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도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그런 장소와 공간 또 시설들이 이제 기획을 한 것에 부합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숙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숙의 과정이 없이 그냥 아이디어를 툭툭 던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그냥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있어서 국정 운영이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기업도 사실은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사실 개인의 취향하고 공공의 취향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개인의 취향이 국민의 취향도 아니고 또 지향해야 될 취향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 이 부분은 일부랑도 좀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자격이 없는 누군가가 콘텐츠 회사에 잠깐 들어가서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궁금증도 좀 듭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라호텔. 여기서 또 취임식 만찬을 내보이겠다는 건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호텔이라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연예인들이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것으로서 이제 화려한 곳이죠. 네, 화려한 곳으로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공의 하나의 그런 그 징표였었어요. 어느 호텔 정도 이상 되면은 거기 가서 결혼식을 하고 피로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스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저는 무의식을 그대로 드러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성공 트로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봤을 때 그렇게 트로피처럼 우승 트로피처럼 보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얘가 쟁취했어. 그러려면은 뭐 그에 상응하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무의식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결국 아까 언급을 하셨듯이 중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뭐 예산 낭비라든지 국민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뭐 사적인 어떤 기업이 소유한 그런 호텔이라 하더라도 그날 만약에 거기 호텔에서 만찬이 이루어지면 그 원래 이용하려고 했던 시민분들 혹은 외국인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면 과연 그 호텔에서 했을까? 안 했죠. 그런 점들이 전혀 매칭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뭐 국민과 공공적인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었다고 하면 이런 우승 트로피를 쟁취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무의식의 작동은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조금 여기에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음모론이요? 예. 이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신라호텔 영빈관에 옛날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시죠? 여기에 방문사라고 하는 신사가 있었습니다. 신사. 방문사. 이 방문사가 원래는 이 고종 황제가 그 장충단을 거기 바로 그렇죠. 이 신라호텔 영빈관 건너편에 장충단 공원이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이 신라호텔 영빈관 턱까지 전부 합해서 장충단이었어요. 재단이죠, 재단. 명성황후가 시해된 다음에 그 넋을 거기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고 이게 한일 어떤 한일 정신의 어떤 보고 같은 그런 곳으로 작동을 했는데 1932년에 일제가 여기를 장충단 뚝 잘라가지고 그쪽은 공원으로 만들어버리고 여기가 또 명당이거든요. 네. 신라호텔 영빈관 자리. 거기에다가 신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사의 이름을 이토 히로부미서부터 따가지고 2등 방문에서 방문사. 이렇게 신사를 건립을 하고 나중에는 여기다가 이 일본군 육탄 삼용사 동상을 세워요. 그래서 대륙 침탈을 위한 기지, 정신적 기지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기다 합사를 하는 게 송병준, 이완용, 이용구 이런 그 친일파 거두들을 여기다 합사를 해요. 한국판 야스쿠니 신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철거되고 그 자리에 신라호텔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취임식은. 명당이래잖아. 명당이야? 아니 그 위령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지. 이완용, 이용구, 송병준, 이또우 히로부미 각하. 제가 드디어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꿈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와, 진짜 무섭네. 음모론이네. 음모론이야, 음모론. 음모론이긴 하지만 무섭네요. 왜냐하면 좀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신라호텔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또 청와대 공간을 좀 구석구석 활용해서 뭔가 이벤트를 연다는 얘기도 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아, 사실 이렇게까지 급하게 할 이유가 왜 도대체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의 구석구석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과연 얼마나 알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네.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아니 이거 국가기밀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청와대가 기존에 이제 청와대 되기 전에 뭐 이제 경복궁 후원이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화유적들도 사실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연구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갑자기 그것을 이제 개방을 한다는 지금 이제 예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스에서 예약 받더라. 야, 채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약을 이렇게 급히 할 이유가 뭐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벤트를 벌인다라는 건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청와대는 그 동안에 최고의 국정 수반들이 뭐 많은 정책 결정을 한 곳이거든요. 네. 그런 공간을 사실 이벤트한다는 거는 우스개로 만드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 저는 이 점도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일단 여기에 또 예술인들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네. 예술인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러니까 동원령을 내린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날짜가 지금 오늘이 4월 29일이에요. 근데 5월 10일서부터 행사를 하겠대. 이거는 그냥 야 딴 따라들 와봐. 여기서 해. 아니 되든 말든 해 자샤.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급하게 스케줄을 조정할 수가 없을 텐데. 실제로 스케줄 조정도 그렇지만 거기 가서 그게 공연에 맞는 곳인지. 그럼요. 거기서 뭐 하다못해 가가지고 무슨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단순한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그게 장소가 있고 공간의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예술가들이. 준비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요. 그런데 그냥 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가. 그리고 그렇죠. 지금 상춘재 뭐 거기서 그 KBS 교향악단의 음악회를 한대요. 근데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 클래식 공연이잖아요. 클래식 공연은 클래식 공연을 즐길 만한 공간들이 꼭 필요해요. 거기에 맞는 단위의 공연은 결코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런 공연은 아닐 거예요. 하우스 콘서트 정도가 뭐 가능하다면 가능할 거고 음향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고려하면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듣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걸 이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그거 갖고 나중에 써먹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보여주기식 쇼에 KBS 교향악단이 그래도 요즘에 좀 맛이 좀 가긴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넘버3에 듣는 교향악단을 갖다가 데려다가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고급직 장식 하나를 갖다 달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이나 KBS 사장이 아니면 이런 거 만들어 못하거든. 버킷리스트다. 진짜. 정말 버킷리스트 맞는 것 같네요. 야 KBS 교향악단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상춘재에서 공연하면서 거기서 인사 한번 하고 싶어. 이런 거 아닌가 진짜. 사실 우리가 이제 공연 축제하다 보면은 이벤트 회사하고요. 이벤트 회사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벤트 회사하고 공연 전문 회사하고는 넘을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예. 오. 그 수준의 어떤 차이나 스케일이나 네. 어떤 그 과정들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벤트라는 게 개업을 하면은 거기 앞에서 이제 막 춤추고 봉사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자칫하면은 그런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지금. 왜냐하면 여기저기 그냥 가용 자원을 얼기설기 보여주는 게 그야말로 이벤트예요. 네. 그렇지만 공연 축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준비를 더 많이 해야죠. 컨셉과 여기에 맞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사람, 뮤지션 이런 사람들 종합적으로 기획을 한 다음에 그 공간 연출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공연 축제가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데 그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벤트 차원에만 머물고 있는 수준 때문에 사실은 발목을 잡히고 있는 네. 점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청와대를 무대로 재판이 된다고 하니 가슴이 아픈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뭐 특정인을 뭐 비난한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그 구분 없이 확장이 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네. 거고 이러면은 진짜 전문가들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거고 아 저렇게 공연 혹은 내지는 음악회를 해도 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잘못 또 이게 학습이 될까봐 좀 우려스러운 거죠. 맞아요. 공연 전례를 예술... 만드는 거는 굉장히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공연 예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밖에 또 청와대 소장품을 전시하겠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이건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우선 이것도 주객이 먼저 이제 전도가 된 그렇죠. 상황인 것이죠. 일단 청와대에는 뭐 선물 받은 것도 있고 기증 받은 것도 있고 사적으로 또 구매한 네.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고 또 실제로 목록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된 바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청와대를 옮긴다는 거는 지금 현재 갑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언제 그 청와대 소장품들을 뭐 정리를 또 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갑자기 옮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사실 학자들, 뭐 미술 전문가다라든지 또 박물관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1차적으로 그 정리정돈하고 연구하는 작업들이 있는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시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전시라는 거는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소장품이라 해도 얼마든지 색다르게 다양한 전시를 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과 공력이 필요한데 그 과정 없이 바로 하겠다. 이건 뭐냐? 키치주의죠. 그러니까 장식을 하나, 호사주의처럼 장식이에요. 걸겠다라는 그런 어떤 발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예술들이 제대로 빛을 못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호사주의 때문이거든요. 네. 장식주의 때문에. 그런 것이 청와대에서 다시 재판된다는 거는 좀 암울하다. 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청와대 들어온 그 여러 가지 작품들 중에서는 소장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한 것도 꽤 있어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예. 그리고 어디로부터 구입했는지 그러니까 출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디서 샀는지 언제 샀고 도난품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기증도 기증이라 그러지만 어떤 분들은 빼앗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럼 작가들 수소문해서 그분한테 원한다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또 그분이 흔쾌히 이런 전시회에 동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551점이래요. 그러면 그 거기에 관련돼 있는 작가들한테 다 동의를 받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입을 했던 시기, 그때 시대의 의미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되고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이게 어디에 걸려 있었고 주로 어떤 행사를 할 때 걸려 있었고 이런 것들도 다 조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연구가 방대한 연구가 됩니다. 이게 1-2년 안에 끝날 연구가 아니에요. 옛날 필름 속도 시작해 다 뒤져보면서 어떤 때 사용됐고 어떤 식으로 활용했고 이걸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갑자기 대통령 부인이 그런 거 전문가래 한데 정말 할 수 있는 거니? 하기도 의심스럽지 않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위작이 하나 나와서 논란이 돼봐. 딱 전시를 했다. 그런데 와 어떤 작품의 화가의 어떤 시대의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건희 씨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게 위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신이죠. 국가적 망신이죠. 망신은 둘째치고요. 망신은 기본인데 나는 어떤 사례가 생길까 걱정이 되냐면 청경전생의 미인도 같은 사례가 생길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로 벌어진 사건이냐면 현대미술관을 갖다가 이제 대중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야심차게 이여령 장군이 문화부장 됐을 때 이여령 장관이 문화부장 됐을 때 문화부장관이 됐을 때 그 대표작들을 도록을 만들면서 그거를 이렇게 포스터로 만들어가지고 막 공급을 해요. 그 식당에도 붙어있고 막 얘기해요. 그 그림을 찍은 게 어떤 날 청경자 사진이 청경자 화백의 지인이 그걸 보고 화백한테 얘기합니다. 난 이런 그림 그린 적 없어 라고 화백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청경자 화백의 그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절필을 하셨어요.
그걸 구입했다라고 알려지지 않은 그 작품이거든요. 이게 뭐 김재규 그 장군의 김재규의 그 유품 중에 나왔다라는 식으로 알려지기만 했던 건데, 그래서 어떻게 왔고 누가 그렸고 실제로 누가 샀는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난리가 났고 지금까지도 갈등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하나 벌어진다면 또다시 권위주의적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을 청경자 화백대처럼 압박하지 말라 이런 법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그 시도들이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당했던 일들이 또다시 반복될까 봐 굉장히 두려운데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또 남은 게 뭐냐면요. 이번에는 그 아까 얘기를 잠시 해주셨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찬하는 거. 네. 이것도 MB 때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2012년에 김윤옥 여사가 네. 그 아이디어였다고 하죠, 그 사람. 거의 실제로 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실에서 만찬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만찬을 했다. 무슨 국립중앙박물관이 음식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대규모를 하게 되면 음식 냄새가 다 퍼져가지고 네. 그 유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립중앙박물관 우리 대표하는 그런 국가의 박물관인데 거기서는 취식행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한테 취식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은 거기서 취식을 한다? 이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그때 이미 판결 났어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비판을 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뭐 여론이 저는 모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마 2012년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참 모르겠어요? 알고도 자기도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지. 자기도 네 알겠습니다. 그때 그 김윤옥 여사는 사실 자기가 요리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도자기 깔려있는 곳에서 자기의 요리를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 몰라. 뭐 국보 접시에다가 막 담아갖고 내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그런 걸 눈으로라도 즐기면서 자기의 요리를 돋보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중심은 자기 요리였던 거예요. 자, 건희 여사는 요리도 잘 못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의 계란말이를 대접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각 잡힌 계란말이? 제발. 아니 정말 그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그건 가능해요. 뭐 있냐? 경복궁에서 그냥 한복 입고 후사에 올릴 사진 정도는 찍으면 돼. 근데 왜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 앞에서 음식을 먹을 생각을 하느냐. 이거는 역시 호사주의 장식주의의 최극치를 달리고 있다. 최소한 기본적인 룰과 원칙을 파괴하는 그런 호사주의는 공공의 영역에서는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건 너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비판을 하면 또 우익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어떤 논리죠? 외국에서는 박물관에서 식사하는 거 많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식사하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여기는 전시실에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네. 계획이. 전시실은 여러분들은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습도, 온도, 조명 모든 게 유품들을, 유물들을 해치지 않게끔 완전히 완벽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들어가서 밥을 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뷔페를 차려놓고. 거기서 조리는 안 하겠지, 설마? 신선도를 위해서 거기서 그러니까 조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 계란말이 정도는 거기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유, 정말. 아, 신성한 곳입니다, 박물관. 왜냐하면 우리 조상의 얼과 정신이 모두 다 있는 유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용도 변경을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아유, 그럼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데. 아, 참 진짜 좀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어디 하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관 하나가 문제다라고 하면은 거기다 대고 뭐 비판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국무총리 비롯해가지고 19명이 다 문제잖아. 하자잖아. 이러니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내놓는 계획마다 말이 안 되는 계획들을 막 해대니까 이거는 진짜
그냥 고쳤을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모든 면면이 상식을 다 벗어나요. 사실 이제 뭐 전 언론 미디어의 보도 태도도 지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이런 보도 내용들을 싣는 게 아니고 네. 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어떤 점에 있어서 우려스러운지에 대해서 전 지적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벤트적으로 찰나적으로 즉흥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한국 전체의 그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당화될까봐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진짜 언론의 문제는 심각한 게요. 채널A는 2010년에도 박물관에서 만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YTN이나 이런 보도 채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연합뉴스 TV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세금으로 330억이나 받고 있는 데들이 이런 걸 정확하게 비판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존재의 가치가 있어? 그리고 뭐 공영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리고 자기가 할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김성주 TV의 파격수다에서 이런 얘기를 갖다 굳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나서서 취재하고 여론을 형성해서 막아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게 다? 문화에 관심이 없어요. 그나마라도 김성수 TV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알게 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요. 네. 자, 2부 우리의 예술을 포장의 무기로 취향 산티나는 거니? 만나봤습니다. 연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자, 이어서 김성수 TV를 지켜주시는 분들 광고 만나보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하지 않은 분들 없으시죠? 하지만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아는 분들은 좀 드물 거예요. 친구, 뭐 친척 이런저런 전화 마케팅이 혹해서 보험 들어놓은 분들 중에서 나중에 막상 재난당해서 전화를 해보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이런 상황에 처해서 화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됐을 때 최대 얼마까지 보장받는지 그리고 자기 나이에 꼭 준비해야 할 보장에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언제부터 보험 혜택이 바뀌게 되는지 착한 보험 클리닉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에서 뭉텅뭉텅 돈은 빠져나가는데 혜택은 보지 못한 분들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보험이 생각보다 훨씬 쓸모있고 좋은 거라는 것 알게 되실 겁니다. 성수대로가 막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수대로의 보험이 되어준 든든한 지킴이입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이제는 여러분의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전화 한 통화만 하시면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해드리고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두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전화 010-7612-3303 착한 보험 클리닉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리에 다 있는 이 커피예요. 올 때마다 너무 맛있게 잘 마시고 있는데요. 자, 바로 자타공인하는 커피마니아 김성수 평론가님이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은 커피입니다.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와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츠라고 하죠.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워서 수십 번의 테이스팅을 거쳐서 그 맛을 찾아낸 김성수 커피입니다. 원두를 분쇄할 때부터 진한 커피향이 굉장히 행복감을 맛보게 하고요. 또 갓 내린 커피를 딱 입에 대는 순간 쌉싸름하고 좀 고소하기도 하고 부드럽고 밀도 있는 바디감이 함께 다가옵니다. 곧 또 달달하고 상큼한 신맛까지 뒤에 따라오면서 커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맛을 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김성수 커피는요 태우지 않기 때문에 폴리페놀이 살아있는 건강식품이고요. 또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최고의 음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원두 세트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밀봉 포장된 200g 3개가 커피를 소개한 전단과 함께 배송이 됩니다. 한 세트에 35,000원 그리고 배송료는 3,300원인데요.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료 무료입니다. 010-8304-2124로 문자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김성수 커피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성수 TV 보면서 김성수 커피 마시면 너무 좋겠네요. 맞습니다. 김성수로 물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